일하는 새를 좀 볼게요. 지금 중동이 너무 불안해지고 있죠. 결국은 제3의 히틀러는 넷야후예요. 트럼프가 아니라 넷야후가 전쟁 미치광이라고요. 제가 볼 때는. 트럼프는 전쟁을 하질 않았어요. 단 하나도. 거기에 불쏘시개를 대준 사람은 바이든이에요. 민주당에 너무 실망했어요. 저는 미국 민주당에. 이란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. 이란의 운세. 이란이 지금 전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요. 전쟁을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돈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할지 모르겠어요. 너무 이게 넷야후인가? 이 이란이 잠깐은 힘들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겨요. 전쟁을 하게 돼도 이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왜 이란이 이긴다는 걸로 나왔는지 모르 이란에 경사가 생겨요. 경사스러운 일이. 경사스러운 일 생기고 이 사람과 상대해서 이란이 이겨요.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이게 넷야후일 수 있거든요. 넷야후일 확률이 높은 게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. 전쟁 많이 하고 초반에는 힘들어요. 이란이 힘들고 전쟁을 포기를 하게 되나? 근데 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지? 좀 시끄러운 싸움도 있고 또 결정을 잘 하지 못해요, 이 사람들도.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란에도 벌어지고 지금 온 세계가 경랑의 파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. 제가 걱정했던 게이 상황이에요. 유크레인 전쟁도 걱정이 돼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중동은 정말 큰 화약고예요. 까딱 잘못하면 3차 대전이 날수 있는 확률이 제일 큰게 중동이에요. 그런데 이런 시끄러운 시기에 투표들을 이상하게 해놓은 1700만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도 지금도 지지율을 떠받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있고 외교를 잘한다 그러고 있어요. 정말 끔찍하네요. 이란에게 누군가가 뭘 하자 이러고 살짝 제안을 해오는데 결정을 못해요. 결정 못하고 힘든 어려운 일이 좀 생겨요. 어려운 일 생기는데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이란에 유리하게 돌아가요. 이란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이란이 이기게 되고 지지해주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경사스러워져요. 경사스러워지고 이게 번에 봤을 때 내가 이란이 전쟁으로 간다 그랬었거든요. 근데 전쟁을 하는 모습은 보여요.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뭐 나빠질지는 모르지만 이란한테는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나왔어요. 이란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. 시끄럽게 되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. 이건 바이든이고.
이게 바이든이고, 아마도 전쟁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겨요, 이 사람들이. 자기는 원하는 걸 얻게 돼요. 뭔가 경사스러운 일이 딱 벌어져요. 그리고 누군가 죽어요, 지도자 중에. 지도자 중에 누가 죽든지 큰 사고가 하나 터져나와요. 굉장히 큰 사고가 터져나오게 돼요. 전쟁으로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, 금방 확 하고 뛰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한번 더 볼게요. 바이든이 그동안 딥스테이트들의, 뭐, 딥스테이트 아니죠. 그 사람들은 무기 장사꾼들에게 꼭두각시로 시키는 대로 해서 전쟁이 이 모양 이꼴로 나게 된 거예요. 헌터 바이든도 얼마나 관련이 많이 돼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. 몰라요. 이란 운세 한번 더 볼게요. 이란이 완전 전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격을 좀 해서 어떤 성과를 좀 거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전쟁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요. 그런데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란이 뭘 하든지 미국과 결국은 어떤 합의를 보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. 합의를 결국은 보게 되는 게 아닌가. 그런데 합의를 보다가 또 깨지고 요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아,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그런지 해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, 사실은.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돈이 굉장히 돈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, 돈이. 돈이 없고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을 될수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데, 그냥 넘어가진 않는 거로 생각돼요. 이란이 원하는 걸 얻게 돼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, 이란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 틈을 타서 뭔가를 얻게 돼요. 그리고 계속 아마 너희들은 이 사람들에게 자꾸 컨베이를 할 거예요.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. 우리가 할수 있는 걸다 하겠다. 뭐 이런 식의. 그런데 완전 3차 대전으로 이란이 가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게 얼마나 무섭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을 하지 않. 이란 대통령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 관상 괜찮네요.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통령이라고 쓰네요. Presid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렇게 써 있네요. 이 사람은 관상이 나쁘지가 않아요. 참 이상하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관상이 다르거든요. 그게 참 신기해요. 이 사람 운세를 좀 볼게요. 아, 이 사람이 개혁파네요. 마수드 페제시칸. 결국은 중동 지방도 히잡이고 뭐고 다 없어질 거예요. 결국은. 미래로 가는 길인데 무슨 종교라고 얼굴들을 다 뒤집어 쓰고 가리고, 아휴. 이 사람 운세예요. 이 사람이
뭔가 자기 원하는 걸 얻게 되거든요. 전쟁을 가지고 무슨 딜을 치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봐도.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란도 다 뭐죠 그거? 일부 다처제인가요? 이 사람도 다른 여자 있어요. 근데 참네. 이 사람도 다른 여자 있어요. 다른 여자 있고 그 여자가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한테. 잠깐 동안은 굉장히 시끄러워요. 전쟁을 가자, 전쟁을 가야 된다, 말아야 된다. 막 전쟁을 할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게 과연 전쟁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지금은. 한동안 이란이 전쟁 영향도 좀 끼치고 그랬죠. 지금은 조금 잠잠해 있는 상태예요. 잠잠해 있는 상태이고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. 사실은 이란이 제가 먼저 봤을 때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된다 했는데 전쟁을 한다 뭐 한다 좀 시끄러운 것도 잠깐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게 돼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아마 움직이지 않도록 조금 종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조금 경솔한 짓도 저지르거든요.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짧은 기간 안으로는 뭔가 이 사람이 승리를 해요. 승리하고 엄청나게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. 그것 때문에. 그리고 누군가가 제안을 해요. 뭐 화해하자든지 우리 뭔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게 되고 아마 이런 화해 모드로 가는 노력을 좀 쏟게 될 거예요. 당분간. 근데 자기네가 원하는 걸 그것 때문에 얻게 돼요. 원하는 거를. 정말 나쁜 사람은 넷야후예요. 여기까지 이란 운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